이수민 높게 한번 붙여봤습니다. 헤더 뒤로 떨어진 공 박스 밖으로 빨려나갑니다. 그대로 밀어주고 아, 앞쪽에는 진주의 중 있습니다. 어, 이 공이 들어갑니다. 박정빈입니다. 전반 7분도 안 돼서 진주의 중 먼저 1대0으로 선제골 넣어갑니다. 아, 약간 세컨볼까지 한번 노려보고 집중력 있게 끝까지 공을 바라봤었던 선수인데 뒤로 흐른 공 잡아놓고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. 아, 키를 살짝 넘기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. 박정빈이었습니다. 왼쪽으로 연결 한번 시켜봤고요. 아, 지금은 또 정면 쪽으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간 공 그대로 갑니다. 이 골 그대로 들어갑니다. 아, 정말 눈치채지 못하게 오른쪽에서 그대로 가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봤습니다. 진주여 중입니다. 어, 정말 또 엄청난 슈팅을 한 차례 노려봤고요. 그대로 빠지면서 오른쪽 치고 들어오는 공. 와, 정말 또 굉장한 골이죠. 진주정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먼저 약간 안도의 한숨 쉬면서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. 백서영 선수였고요. 두 번째 골은 백서영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. 연결, 다시 한번 연결. 아, 측면에서 오, 이 공이 또 한 번 공간이 열려버립니다. 다시 한 번 그 정면에서 슈팅 골. 지금은 또 3대0까지 만들어냅니다. 김유리 선수였습니다. 아, 김유리 선수 그 기회에 포착하고 집중력 있게 정면으로 달려가면서 세 번째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네, 김유리 결국 3대0으로 진주여중이 앞서가겠고요. 이제 후반도 20분가량 남아있는데 자, 서울 WFC는 빠르게 역습을 노려봐야겠습니다. 이제 후반도 10분가량 남아있고요. 아, 우측면에서 다시 한번 서민정 낮게 연결! 이 공이 들어갑니다! 하은재입니다. 하은재 선수 방금 전에 약간 또 아쉬웠던 그 표정이 바로 이렇게 30초 만에 또 새로운 네 번째 골로 이어지게 됩니다. 방금 전 상황도 근데 서민정 선수와 콜라보였는데 아,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. 공을 잡아냈습니다. 진주여중, 아, 이번에도 서민정이에요. 서민정 왼발! 골! 이게 들어갑니다! 아, 지금 정말 가볍게 드리블하면서 정면 쪽에서 바로 또 슈팅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가벼운 동작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딱 한 번의 패스밖에 없었거든요. 아, 손가락으로 딱 위치를 가리키면서 시크하게 뒤돌고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주장 서민정 선수였습니다.